현재 시간 8시 40분입니다. 저녁 먹고 거의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, 현재 마리 수는 조금 나오는데, 씨알은 2.5G에서 2.8G 밖에 안 나옵니다. 아직 3G가 안 보입니다. 금방 제가 이제 입질 하는 거 보시죠. 방금 던져 넣었는데 이제 넣자마자 또 입질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입을 대다가 소각 상태입니다. 방금 다섯 마리면 다섯 마리 한 2.5G 정도 됩니다. 2.5G. 갈매기들이 꽁 티스러는 거 이제 뼈 부분하고 대가리 주워 먹기 위해서 이렇게 배 주위에 항상 계속 이렇게 날면서 훔치고 있습니다. 바다에 지금 옆에 사장님 지금 제가 천지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전동릴로 이렇게 그 레버를 돌리면 이게 자동으로 감깁니다.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낚싯대를 들어서 시버등 있는 부분을 이렇게 걸어놓고요. 이제 낚싯대를 올립니다. 보시겠습니다. 아이고, 저거는 한치가 뜯어먹었습니다. 예. 작년에 산란해서 큰 갈치들입니다. 요 사이즈면. 한치가 뜯어먹었던 갈치죠. 사이즈가 요만하면 합니다. 지금 사이즈가 약간 아쉬운데 마리수는 오늘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. 뭐 100마리 이상은 150마리 정도는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.
설치 낚시 배들입니다. 지금 주위에 굉장히 배들이 많습니다. 좀 전까지 입질이 아주 좋았는데 이제 약간 약해졌습니다. 이 물이 한번 돌았나 봅니다. 자리 추첨해서 제가 2번을 뽑았습니다. 2번 보십시오. 그나마 아주 자리는 좋은 자리를 뽑았는데 마리수는 오늘 흡족한데 씨알이 조금 작습니다. 아직은 작년에 산란했는 분들이 지금 뭐 1.5지 3지 미만인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더 크면 이제 한 3지 넘어가겠는데 씨알은 좀 아쉬운데 새벽에 대치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지금 입질은 조금씩 들어오는데 아주 잘 씨알들의 입질입니다. 자승이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. 활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. 자승까지의 조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쓸만하죠? 예, 쓸만합니다. 예, 이제 조가가 이제 이렇게 마리수는 조금 나왔습니다. 마리수는 조금 줄어든 대신에 사이즈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.